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을 들여다봤더니 연준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상업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를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포커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연준 위원들 7월 FOMC 의사록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7월 회의에서 의논하고 나눴던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요, 연준 관리들이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 위험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이든 11월이든 어쨌든 하반기에 한번 금리 인상은 단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만 동결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아, 연준이 금리 인상의 무게를 상당히 두고 있구나, 매파적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번 FOMC 회의 때 이미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22년 만에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는 최고 수준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일부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평가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FOMC 의사록에 시장에 부담을 주고 우리 시장도 역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구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글도 역시 이 AI 개발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구글이 일상생활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AI 비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AI 조직인 이 딥마인드가 지금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이 챗GPT나 바드 같은 생성형 AI를 개인 생활 코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채팅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면서 AI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 딥마인드는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를 개발했던 그런 회사인데, 이 구글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구글 내부 딥러닝 핵심 연구팀인 브레인과 통합한 그런 조직입니다. 자, 이런 자료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이용자에게 생활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획에 대한 지침과 학습에 대한 팁도 주는 등 21가지의 개인 및 전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100명이 넘는 연구진이 현재 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 AI가 대인관계 갈등을 다루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단계 더 진화된 AI의 모델이 나오게 될지, 구글의 앞으로 AI 비서가 어떤 모습으로 출연이 될지도 기대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천보의 흐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천보가 큰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천보의 주가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만 6,7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17.7% 하락한 13만 8,400원에 어제 거래가 마쳤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3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이 천보의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천보의 눈높이를 계속 낮춰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27만 원에서 24만 3천 원까지 낮춰잡으면서 천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 내에서 배터리나 전해액 첨가액 재고가 높아서 출하량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보의 실적이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대신증권도 역시 2025년까지의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천보의 주가를 기존보다 13%나 눈높이를 낮춰잡으면서 26만 원으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천보 어제 급격한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증권사들 투자자들의 의견처럼 눈높이를 낮춰잡아야 할지 아니면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지 천보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 CQ레터의 이야기입니다. CQ레터가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과연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CQ레터가 지난 광복절 전에 14일과 어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무려 1,698대 1을 기록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증거금도 3조 3천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서도 흥행을 거뒀던 CQ레터인데 이번에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거둔 것인데요. 자, 이번 공모를 통해서 CQ레터는 16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IPO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24일, 8월 24일에 상장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상장 당일날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CQ레터는 코스닥 상장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확대, 그리고 망간 자료정선 보안, 그리고 웹서비스 이런 것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CQ레터 다음 주에 상장할 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이룰지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